근데 이제 좀 중동 쪽이나 아니면 뭐그 북아프리카 쪽, 우리나라도 조금 있기는 한데 이 마운틴 그 비행장 자체가 산 한복판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 그 극단적으로 위험한 우리나라 공항이 있지. 이슈가 됐던 김해공항. 대놓고 이렇게 해서 활주로 딱 내릴 때 여기 산이 있어. 내릴 때 바로 넓은 대륙. 대륙,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산이 별로 없단 말이야. 서부의 일부 빼고는, 로키 산맥 그 줄기 빼고는, 뭐, 특히 텍사스 같은 데는 다 평지야. 이쪽으로 봐도, 이쪽으로 봐도 다 하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곳이면 다 저지대고 비행기 입장에서 뜨고 내리기가 너무 좋지.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데서 처음 시작을 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적어도 공항에서 비행 훈련을 했을 때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참 한편으로는 답답한 게이 공학적이고 기계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이제 전문 서적들, 뭐 이렇게 기술 도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책임자란 말이야. 저 철학자가 쓴 책이거든. 근데 자동차, 기계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비행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 그 전문 용어이기는 하지. 근데 이렇게 무슨 해당 분야에 직업을 가져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난도 높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야. 그냥 미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기본적인 수준의 용어들. 그 자동차 관련 용어나 항공기 관련 용어, 이런 거. 기본 용어들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출단 기업?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슈퍼차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슈퍼차지 아니에요? 과급기라고 해야지. 아니면 과급기라고 하든지. 과급기 내지는 슈퍼차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 뭐라고 하는지 알아? 슈퍼 충전기. 너무 기초적인 것도 이제 번역을 오류로 해놔가지고, 막 읽다가 막 책을 던지고 싶은데, 책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던지진 못하고 계속 그냥, 하면서 읽고 있어, 지금. 읽고 있는. 아무튼 해석이 그렇다, 이거야. 산 비행 그러면 이상하지? 산악 비행. 산악비행은 도전적 동작? 반지? 올리고 폴리는 동작 아닌가? 보통 걔네들 수신이 되는 거. 운용이라고 했잖아, 운용. 운용.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리고 공항의 위치, 고도, 뭐 상황에 따라 바람이 부는 방향, 그런 거에 따라 심지어 내리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럼 ATC랑 계속 통신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산악 지역 비행을 할수 있지. 그 플레인 2에 보면 그 더스티가 그 자격 저 소방관 자격을 취득하려기 위해서 그 국립공원 한복판에 있는 공항으로 가잖아. 그게 이제 그런 이 고지대 공항이 되는 거지. 그리고 원에서는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네팔에 도착하잖아. 인도 아니야? 네팔. 네팔이. 네팔에 도착했는데 거기도 산 꼭대기에 있는 공항, 거기 내리잖아.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지. 우리나라에도 그, 내가 김해? 근무했던, 거기 말고 내가 근무했던 공항이 이쪽에도 산 한복판에 공항이 있는 그런 지대였었어. 그래서 한복판에, 한복판에. 다 사방에다 산이었었어. 굉장히 좀, 이제 숨어있는 공항에 해당이 되고, 좀 전투기기 아니면 민간 여객기가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공항이었지. 산악지형을 비행하는 코스가 별도로 훈련 받아야 하는구나. 이런 걸좀 알아야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게 좀 개념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어. 그러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관광 중에 하나가 산 등산이야. 이런 지형이 외국에 많지 않거든. 좁은 나라에 예쁜 산들이 야기자기하게 있다. 이게 이제 신기한 거야. 나도 실제로 경험했고, 외국 친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산에 데려갔을 때 제일 좋아하더라고. 거긴 보기가 어려운 풍경이니까. 다 평지고. 특히 미국에서 온 애들은 대부분 그래. 이 산악지역에는 사람들이 잘안 살아,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있잖아. 거기 사람이
딴 데도 넓고 평지 뭐 사람 살기 좋은 곳 되게 많은데 굳이 산악 지역에 살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산악 지역에 살 일도 없고 일부러 간다 그러면 산 그러면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무슨 뭐 극한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이 정도. 왜냐면 산의 사이즈가 너무 커. 근데 이제 산을 비행하려면 산 위에 비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제 탑건처럼 막 산 계곡을, 이거 아니야. 그건 안 그건 전투기도 그렇게 안 해. 그 위험해서. 영화야. 근데 이렇게 이 그 PPL 개인용 항공기가 일이 말도 안 돼, 지금. High elevation 이라는 고도가 나오고 공항도 나오는 거야. 산 위로 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건 온도도 다르고 또 기류도 달라. 그러니까 산이라는 지형 때문에 왜 그 wind shear라는 그런 별도의 용어가 있는데 이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급상승풍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어.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오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비행하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산 꼭대기에 바람은 기류가 굉장히 위험한 기류들이 많아. 그러니까 비행기가 비행하려고 그러면 바람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그 보통 이런 여객기가 비행을 할 때는 구름 위로 가잖아. 거기가 딱히 특별한 기류가 없거든. 또 뭐 제트기류를 타서 일부러 뭐 시간이나 연료를 절약하기 위한 이런 뭐 노력도 하지만 구름 밑에는 그 워낙에 기류 그다음에 기상 활동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연료 소모율도 높고 그다음에 뭐 난기류 이런 게 많아서 갑자기 막 뚝뚝 떨어지고 막 비행기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그렇게 못 올라가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낮게 비행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더스티도 낮게 비행하는 걸 좋아하잖아. 일단 여러 가지로 그게 더 좋은 측면이 많은데 이제 물을 건너거나 즉 바다를 건너거나 아니면 이런 산악 지형을 비행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지. 가능하면 산 위로 가야 돼, 위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비행이 된다 이것이. 그래서 별도의 레슨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야. 딱 떠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지역, 저 박스, 그 다음에 고도, 이게 정해져 있어. 그게 박스야. 비행 구역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그 구역 안에서 사전에 어느 코스에서 어떻게 비행을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 행동을 취해야 할 정확한 그 시기, 그 시기를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게 타이밍이야. 이해 돼? 이게 왜 중요해? 타이밍이? 또 딴 소리였지? 아니야. 타이밍이 왜 중요해? 아, 그런 얘기가 아니야. 어차피 그 행동을 취하기는 해. 근데 타이밍을 맞춰서 하느냐, 느리냐, 빠르냐에 따라 전혀 퍼포먼스가 달라지고, 이게. 달라져서. 뭐? 시간. 그럼 뭐, 그, 요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전반적인 뭐, 완주 시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내가 딱, 제대로, 그 때, 그 타이밍에 맞춰갖고 매뉴버링을 하느냐. 매뉴버링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뭐 선의 각도가 너무 커진다든지 그래가지고 땅을 그 거기 보면 사고 나는 장면 나오잖아. 그 퍼포먼스한테 땅에 박는 애들도 나오고 턴을 하다가 땅에 긁는 애들도 나오고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매뉴버링을 실행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이제 움직이느냐 조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동차 운전에서도 중요하지. 근데 이걸 제대로 못하면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상황이 되고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타이밍이고 코디네이션은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사용해서 비율을 맞춰내는 결과물. 이게 코디네이션이 가장 많이 작용이 될 때가 선회할 때야, 선회할 때. 그렇죠. 그래서 사지를 다 써야 된단 말이지. 그걸, 그 코디네이션을 못 맞, 이건 훈련이, 이게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 아, 이게 자동차도 똑같아. 자동차도 선회할 때 코디네이션을 잘해야 돼.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이게 스티어링 휠 조작.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역시 사실 다 써야 되지 이렇게.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발로 엑셀 밟고 뭐 이게 항상 동시에 다 써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같은 속도로 혹은 빠른 속도로 이걸 코너링을 해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요즘 운전하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하지. 또 요즘 나오는 차는 그걸 할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 그나마 요런 작은 비행기들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를 해서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기계, 오히려 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도 더 이 부분에 대한 조종을 더 집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차에서는 이미 이런 맛을 못 보게 됐거든. 이미 자동차에서는 각종 전자장치들이 자세 제어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느낄 수가 없는데, 이제 비행기는 아직 있으니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게 암튼 코디네이션이고, 그 다음에 리액션은 내가 조작을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그 기계에 어떤 행위를 부여하는 거지, 내가 어떤 기계에 어떤 행위를 부여했을 때 기계가 반응을 하고, 또 그 예를 기계가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내가 느껴서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돼. 예? 경고등 뜨면 이제 아이 경고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전으로 따지면 내가 핸들을 틀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 타이어, 엔진의 힘, 변속기,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 이런 거를 내가 몸으로 느껴서 출력을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밟을지 엑셀을 더 밟을지 얼마나 이걸 조향장치에 더 틀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몸으로 이렇게 손으로도 이게 핸들을 통해서 이게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도 느끼고 내 몸으로도 느껴, 노면에서 전달되는 이 느낌을 내가 느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비행도 마찬가지지. 내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타이밍 맞춰서 코디네이션 맞춰서 틀었어. 앞에서 말하는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을 맞춰서 정확하게 했는데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왜? 바람이 다르게 불면. 응? 그렇잖아. 그걸 감지해내야 되잖아. 감지해서 거기에 맞게 또 반응을 해줘야 되지. 그게 리액션이야. 그런 이런 게 늘기 위해서는 계속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실제로 내 몸으로 느껴봐야겠지. 그렇지? 그래야 이게 이제 improve 되니까.